개인 정보를 기업들이 수집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개인은 모르는 거죠. Why? 보안 쪽이다 보니 참 재미없는 일인데 안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. 컨설팅 같은 걸 다니면서 정작 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라고 표현한 게 굳이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부자죠, 내부자. 그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,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자, 책임자, 뭐 CEO가 될 수도 있고, 영화를 보자면은 그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도 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내부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.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.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. 혹은 처벌을 강화를 하거나, 네, 그런 게 하나 있었고, 또 하나는 그냥 자연인으로 개인으로 보면 제 정보를 뭐 공공기관에도 주고 은행, 통신사, 보험사, 뭐 기타 여러 기업들에 제공을 하는데 그분들이 제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지 진짜 저만 모르더라고요. 네, 뭐 이렇게 DM도 오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어떻게 제 정보를 이렇게 잘 알고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 정보를 누가 언제 왜 어떻게 쓰는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, 그런 걸 고민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. 그 들으셨겠지만 보안이 완벽한 100%는 없습니다. 뭐 창과 방패라고. 하나가 발전하면 또 다른 게 덩달아 발전하고. 근데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암호화 기술이라고 하는데, 좀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금고에다가 보관해야 될 정보를 집어넣고 잠궈서 보호하는 게 암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꿔서 그 은행에 있는 사설 금고처럼 맡겨는 놨는데 관리하는 사람 키하고 개인 키가 합쳐져야지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, 뭐 핵 발사할 때 혼자서 안 되고 둘 이상이 키를 돌리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개인한테 저희 기술을 써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보안 카메라 앱이 있습니다. 하피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그동안은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하면 본인의 폰, 촬영한 사람의 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촬영하는 순간 그 상대방이죠. 상대방하고 데이터가 쪼개져서 나눠지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상대방 모르게 제가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플레이하거나 뭐 인터넷에 올리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상대가 승인을 해줘야지 사용할 수 있고. 네, 그래서 가능성이 좀 생겼고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메신저하고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 기술을 클라우드화 시키는 겁니다.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리는 건데,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 미팅을 하다가 다우데이터하고 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미팅이 진행이 됐고요. 데이터 3법 관련해서 저희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마케팅을 2021년도 회계에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8월 5일자부터 이제 저희 거를 1차로 프로모션 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, 보안과 관련된 기업들이 판교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. 국내 뭐 1, 2, 3위 업체들이 다 있고. 그래서 정보 교류나 뭐 인적 교류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, 빠른 시간에 가까운 거리니까 얼마든지 많은 미팅들도 가능해지고, 아마 많은 대표님들 또 스타트업 종사자들이
환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